여기가 어딘 줄 아니? 카페? 내 방이다. 오늘 쉬는 날이야? 응, 오늘도 쉬는 날이고 내일도 쉬는 날이고. 너 잘렸구나? 잘린 게 아니고 잘랐다, 내가. 응? 무슨 일이야, 그럼? 바쁘지, 지금? 아이, 그럼. 근데. 나 어제 날짜로 외삼촌 사무실에 사표 내고 오늘부터 집에서 쉬는 거야. 아, 이제 알았다. 영원한 직업을 구했으니까 임시 직장 따위는 필요 없다, 이거지? 어휴, 인제 알아듣는구나, 너. 용건은 취직기념 턱을 냈듯이 퇴직기념 턱도 너한테 내고 싶어서. 아, 좋았어. 넌 언제나 센스와 예의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번 일요일 어때? 일요일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토요일에는 안 돼? 낮에? 그땐 내가 곤란한데. 데이트가든. 에휴, 그러면 나중에 해. 아무튼 축하해, 너의 영원한 취직. 그래. 안녕. 유아경 씨 영원한 취직은 언제 해요? 저희 영원한 취직 자리는 바로 이 자리인데요. 안 나가겠다? 못 나가겠다? 남이 유아경 씨한테 그 말을 한다면 악담이라고 할 텐데 본인이 아니야 하셨구만. 그러게요.